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심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으면서 신심은 어떻게 기르나 이런 구절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 믿음을 어떻게 기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인데. 어, 오늘은 어느 법원님이 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어, 이런 구절에 한때는 교회, 교회에 다녔지만 결혼과 동시에 불교에 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과 함께 한 지가 온 2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간 불자로서의 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개신교 세력에게 지지 않으려고 기초교리 과정부터 두루 배워왔지만 항상 의문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을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제 여러분들하고도 상당히 그 밀접한 내용들일 것 같아요. 왜 불교는 고승 대덕 스님이나 고급 교육을 받은 신세대 스님들도 한결같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도 강조하는가였습니다. 사바 세계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게 우선이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이겨야만 내가 올라가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그야말로 범부 중생들이 모인 세계인데 지금의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만 하시니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불자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아주 참잘쓴것 같아요. 그러지요. 전부 다 그러면서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내지 마라. 등등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많이 있지만 하여튼 이러고 보니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남에게 양보하며 살아야 하고 신변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해결책을 미약하게라도 제시해 주지도 못하면서 전생의 지은업으로만 치부하는 게 사실입니다. 요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분 진짜 귤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대표해가지고 쫙 정리해가지고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바로 절에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마음과 관련된 내용들은 출가 수행자한테 국한된 게 아닌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불자도 마음을 닦는 게 전무에서는 안 되겠죠. 출가 스님들한테나 필요한 내용들을 범부 중생들한테 주입식으로 세뇌시키는 자금의 불교계 현실에 크게 회의를 가지고 있던 차에 틈틈이 시청하는 불교 텔레비전에서 법안 스님의 법문을 보고 인연이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어떻게 기르나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 정말 그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서. 정말 탁월한 선택으로 부처님 법에 잘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된것 같아요. 제대로 올바로 된 인연을 못 만나서 그 공부를 못한 거지. 게 이제 이분이 그 질문한 것 중에서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 내지 마라. 이세 가지를 우리가 경전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어, 이제. 고, 고속버스를 타고 논산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나면 두 가지 기쁨을 누릴 때가 있는데 하나는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있는 그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기쁨 또 하나는 조금 더 시간이 나면 거기에 있는 음식점에 가서 메밀국수를 먹는 기쁨 그 양대 기쁨인데 그, 그 중에서 더큰 기쁨은 어쨌거나 저는 책을 사는 게더 기뻐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 밑에 있는 영풍문고라고 하는 그 서점에 불교 서적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불교 서적 칸이 전부 지금 기독교 서적 칸으로 다 바뀌어 가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영풍문고의 잘못이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하고 저의 잘못이에요. 불교 서적들을 읽어야 되는데. 불교서적들을 안 보고 또 읽을 만한 불교서적들이 없고 요게 빈곤의 약순환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우리가 항의해야 소용없어요. 안 팔리는 책 갖다 놓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불교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분이 불교서적을 요 방송을 통해서 그 선전을 했더니 고맙다고 여러분들이 구해서 읽고서 전부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이왕에 제가 나섰으니까 그러면 책을 좀한권더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욕 번역 한 분하고는 아무 그 일면식도 없고 인연이 없는데 우리 불자들이 너무 뭐 책을 안 읽으니까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런 내용인데 원 제목은 The Buddha's Teachings on Prosperity 라고 해갖고 번영에 대한 성공에 대한 부처님 말씀 이런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가지고, 부처님은 뭐 하러 오셨나 하는 내용에 자신감, 그 다음에 그 목표, 노력, 성공,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바로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감 속에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많이 세우라고 그랬지,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그러면 성공은 저절로, 저절로 불러 들어오게 돼 있지. 곧그 말씀 여기에 들어와 있어. 언젠가 부부는 왼수인가, 그 아닌가에 대해서 법문을 했던 적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요. 왼수가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그 부부 간에 그 해야 될 임무 중에, 하여간 그 우리 여성 불자들은 그 폐물을 좋아하니까 하든 귀도 뚫어주고, 코에다가도 하나 그만 거 걸어주고, 또 보니까 여름 되니까 그 배를 드러나고 댕기는데 배꼽에다가도 걸고 댕기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뭐 그걸 흉+ 흉치가 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하여튼 별로 보기는 안 좋은데 배꼽에다가도 이거는 거 그냥 소 코트레만 하거 뚫고 이렇게 다녀서참 별일이 다 있다 이랬는데 어쨌건가나 하여간 폐물도 다 줘라. 아이 이 책에 들어 있다는 말이요렇게 우리 여성 불자님들도 이책 읽어가지고.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해야 돼. 폐물을 사줘야 됩니다. 근거를 대라. 증거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증거는 여기에 있다. 우리 여성 물자들은 남편이 위임한 가정 경제를 알뜰살뜰하게 채릴 챙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 그러면 우리 거사님들이이 책을 갖다가 딱 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가정은 불행끝 행복 시작이고 실패끝 성공 시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처님 말씀들이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꼭좀 사다 읽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미타불.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건 욕심이니까 안 되겠지요? 그러는 거 어떤 욕심인데요? 잘 살고 싶은데요. 그잘 살고 싶은 게 욕심이면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죠? 잘 살고 싶은 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에 대한 정의는 어느 책에 있냐 이왕에 선전하는 거 확실하게 하수, 아, 하겠습니다. 대념처경에 보면은 요대념에 보면은 욕심의 정의가 나와요. 두 번째 계율이 뭐예요? 불투도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구절인데 그 도둑질에 관련된 구절의 정의를 요 대념처경에서 아주 아로 차림에 대한 경전에서 이야기 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 욕심이란 욕심이란 첫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게 욕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둑질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왔나 안 나왔나 확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세요 제가 그 거짓말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확인하세요 그래야 정말 우리가 영풍문고든 그 대형 서점들에게 불서들이 꽉 들어차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불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늘 뭐라 그래요? 독서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독서하지 않는 종교 단체도 미래가 또한 없다. 그러면 우리 불, 불교는 미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늘 예를 들은 대만, 대만에 가면 서점에, 그큰 서점에 보면은 불교서적 코너가 그냥 꽉 들어서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어느 불자가 오셔가지고 그 청나라 때 스님이 그쓴 그 원형법사라고 한 분이 금강경 쓴걸 읽어보니까 신심이 납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스님들도 공부를 좀 해서 신심이 나는 책을 좀 써야 되는데, 도대체 긴 빠지고 힘 빠지는 책들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지그는첫 번째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니고, 도둑질 하는 마음도 아니고, 우리 남편 직장에서 진급했으면 좋겠다.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는데, 그 욕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고, 부자로 살고 싶고, 정말 인기 명예도 있고 살고 싶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건 절대 욕심이 아니다. 증거를 대라 그러면 대념처경 여기에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일러줘야 돼요. 그래야지 불자들이 그러지 않으면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나잘 살고 싶은데, 부처님 저잘좀 잘 살게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욕심이라고 하면 그는 믿어야 될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신나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절대로 욕심이 아니다 부처님이 못주셔갖고 지금 아주 그냥 힘들어 죽으시려고 하는데 못 줘가지고 여러분들 소원성취를 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달라고라 하니까 그냥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맘 놓고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맘 놓고 소원성취 시켜달라고 때려 써도 괜찮다는 그러지 왜못 주셔갖고 병났다는 증거를 대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세요 그지 시장경 보세요 28가지 소원성취 천수경 보세요 15가지 소원성취 전부 다 시켜주겠다고 약사이레볼 12대원 아미타불 48대원이 전부 뭐예요 무조건 다 들어주겠다 무조건 조건이 없다 불러라 불러 불러 근데 그거를 욕심이니까 안 된다 이래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퍽퍽 일이 그렇지? 왜 여러분들이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마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도자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잘못 알아 가지고 잘못 간 경우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오늘날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세 가지 개념인데 첫 번째가 욕심에 대한 개념 용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주지 않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 도둑질하는 마음이 욕심이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구호는 절대 욕심이 아니다 두 번째 아, 불자는 무소유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소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갖는 거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지면 노숙자 되라 는 것이냐? 아니지요. 거기에 대해서 또 근거를 대라. 그러면 근거를 대줘야 돼 우리가 여기 무소유로는 요 제목은 한글로 번역을 하는데 요그 번역자가 정말 고심을 한것 같아요. 원래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행복에 대한 가르침 이런 뜻인데 프로스페리티라고 하는 게 발음이 좀 괜찮은가 모르겠어요. 네, 프로스 페리티. 아까 그러니까 그 그런데 이 프로스 페리티라고 하는 것이 번영.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어, 어느 정도 잘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그냥 막대하게 잘 살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 거 그죠? 막대하게, 막대하게 그냥 조금 가지면 안 되고 그이 책에 3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부다가 부천 부다가이부천이에요 모을 수 있는 재화, 재화의 양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재물을 조금만 가져라, 얼마 정도만 가져라 하고서 제한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가져라겠냐면 부단는 부처님께서는 한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얼마 정도 벌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얼마 정도 벌으라고 그랬냐면, 막대한 부. 막대한 부. 도저히 양으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재물을 모아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막대한 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개인이 모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재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막대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막대한 부자가 됐던 분들이, 그 우리 그경전의 금강경에 나오는 아나타 핀디카라고 그래갖고, 깊구수, 기수, 급고독장자. 급고독장자라고 하는 분이 그 인도 당시에 재벌그룹 1번에서어요 1번. 일본. 1번. 그 다음에 여자 중에 최고 부자는 비사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시주를 제일 잘하는 부인, 부인이었지. 여자분이었지. 여러분들도 좀 막대하게 벌어가지고 좀 하세요. 팍팍 쏘세요. 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무소유가 되는 거예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영원한 대 것은 아니다. 영원한 대 것은 아니다. 내가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그 재물에 대해서 연연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 볼 문제지까지 고 그리고 과거는 어제 일까지는 철저하게 다 털어버리고 오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오늘 어떻게. 중국의 어느 선사가 이제 상당 법문이라고 해서 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질문을 해요. 많은 스님들께. 자, 보름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16세부터는 어떻게 살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중국에도 초하루 하고 보름날 법회를 보는데, 오늘이 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이후로는 어떻게 살 거냐?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자문자답을 하냐면, 일일시 호일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나날이 좋은 날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날로 살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건 부처님 말씀에도 나오는 구절인데 일일시 호일하라 하루하루를 재밌게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잘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잘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갖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제까지 어떻게 했건 내가 가난했던 모자랐건 부족했건 건 따지지 않고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풍요롭게 잘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만에 풍요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 상승하는 좋아지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진 상태에서 그다음에 현실도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의 93쪽에 우리의 현실생활은 현실생활은 과거 전생에 우리가 했던 생각의 결과다. 그 생각의 결과가 먼저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생활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좁아심 내고 그냥 안달복달하고. 안절부절하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 이거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구나. 뭔가 난더잘될 거야라는 그런 자부심 뿌듯한 마음 그렇게 안 되는데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들도록 노력해야 돼. 요 언젠가 그런 말씀을 했지. 슬플 때마다 술을 마셨더니 술 마실 때보다 술 마실 때마다 슬퍼지더라. 그그 그 조지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그게 시예요. 그분이 그렇게 아마 체험을 하셨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기쁠 때마다 염불을 했더니 염불할 때마다 기쁜 일이 생기더라. 아, 이게 신법이에요, 시크릿 신법이에요. 그래서 소유 갖지 않는다는 거 안에 그렇게 그 어느 분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도선사를 갔더니 제가 그때 금강주 염주를 좋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좋으니까 눈독을 들이는 거예요, 눈독을. 그, 불자는 모든 걸다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럼. 맞는 얘기요. 그럼. 그랬더니, 그럼, 그, 그, 거좀 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아, 저도 방어를 해야지요. 그지요? 그거 내가 어떻게 해서 구, 한 건데. 그, 그, 그 당시 2만 5천 원 무지막지게 비싼 건데. 방어를 해야지. 그, 그래, 불자는 다 베풀지만, 밤에 거한 번에 욕심도 안 부리는 거야. 욕심 부리면 안 돼. 그러고서 잘 넘어갔어요. 가지 그지? 아니 그두 가지 두개 가져도 하나 나눠주기 힘들는데 하나밖에 없는 걸 어떻게 저이못 주지 못 주지 못 줘요. 지금 이거 탈락이도 안 줘요. <laughs> 그래서 어느 정도 가지면 주게 되냐? 가질 만큼 가지은 그때부터는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대한 부를 개인이 벌을 수 있는 만큼 무조건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되면 그때는 조금 줘도 괜찮으니까 그지?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래서 부처님은 막대한 불을 하라고 그랬다. 어느 책에 나오냐? 근거를 여러분들이 꼭 대줘야 돼요. 근거를. 그래서 그 제목은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 그런데 이분이 생각한 무소유는 그냥 어, 그 조금 우리하고 개념이 다른데 영원한 내 것이 아니다. 요 생각을 꼭 하면서 돌려서 쓸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흘러갈 수 있는 것이다.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라. 그런 뜻이 무소유란 말이, 그지? 가지, 많이 갖는 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건 영원히 한테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어느 분이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한때 정말 잘 나갔는데 지금은 어려워요.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묻지요.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근데 쉽지는 않다. 왜? 그잘 나갔을 때, 잘 나가던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지금 본인이 비참하다는 걸 알아요. 비참하니까 그거를 탈피하려고 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쓴단 말이야. 하나는 허세를 부리거나 하나는 그 자존심이 너무 상해갖고 그냥 의기소침해 있거나 그러지. 그거를 우리가 터는 게 뭐냐면 무소위 마음이에요. 무소위 마음. 내가 과거에 가졌던 그 마음에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게 소유하는 마음이에요. 그러지. 그 마음에 묶여있는 거니까. 그거를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일은 내일 또다시 새로운 달이 올 거야.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지? 그게. 그래서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졌을 때 그것이 영원한 데 것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편해지는 거예요. 그지? 언젠가. 여러분들 그 속상한 거 있지? 누가 차 이렇게 쭉 긁어놓고 가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지? 처음에는 속상해. 근데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그것도 별건 아니라는 걸또 느끼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무소의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않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다. 그다음에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다. 요게 욕심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부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욕심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불자들은 그 역할 모델을 롤 모델이라고 하는데 역할 모델 그 역할 모델이 그 수다 따 장자 아나타 핀디카라고 하는 모든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무한대로 나눠주는 사람 그 아나타 핀디카와 같은 그런 분 여성으로서는 두 분이 역할 모델 하는데 하나는 위사카라고 그래가지고 재벌 그룹 그여 회장님이지, 위사카라고 하는 분하고 또 하나는 말리, 말리 왕비, 왕비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위사카라고 하는 여재벌이 되든가 왕비가 되든가 둘 중에. 될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면. 우리 여기 계신, 이쪽에 계신 거사님들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되셔야 돼요. 막대한 부를 이루고 사회적으로 명망과 그 인덕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 불자 의 역할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 욕심, 무소유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우리 대한민국 불자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무아라는 가르침이에요. 불교에는 무아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 무상 공 무아 그래요. 세상은 무상한 것이다. 그러지 무상한 것무상한 것은 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무상하지 않다면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무상하지 않다는 걸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인도의 사성제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상이에요. 그런데 그 바뀔 수 있다는 게 무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 그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하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도 마찬가지, 공도, 영원한, 데, 그, 불변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게 공이라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무하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멸의 존재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영원 불멸의 존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자재로, 그, 자유자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 그 무아라는 뜻에 내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 불교가 통 총체적으로 그 헷갈리는 것은 무아라고 하니까 내가 없다라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내 몸뚱이도 영원불멸이 아니고 내 몸뚱이는 내맘대로할 수가 없다. 그게 무아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이제 피워라그또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욕심내지 마라.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내려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려놓을 게 있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하는 그건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 가치, 긍정적 마음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때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할때 여기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거, 요거, 그걸 탐진치 만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지. 그거는 비워라. 그건 비워라. 그건 비울수록 좋지. 그 사형수 두 명이 있었대요. 사형수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이제 왕이 불러다가, 왕이 불러다가, 그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거기다 줄을 하나 걸어 놓고서 내일 요 길을, 그 줄을 건너가면 살려줄 거다. 못 건너가면 사형이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그두 사람한테 보여준 거예요. 제가 그 2006년 2006년도에 남학 형산을 가니까 그 기네스북 세계 기네스북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저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거리가 1.2km 되는데 거의 다 이렇게 두꺼운 밧줄을 연결했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말리장성도참 대단한데 1.2km 짜리 이쪽 산 꼭대기, 이쪽 산 꼭대기에다가 쇠밧줄을 갖다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남학 형산에 추균봉이라고 하는 봉우리인데 거기 가자마자 그 가이드가 그쪽부터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밧줄 구경시키려고요. 그래서 이밧줄로 말할 것 같으면. 근데 이제 기네스북에 한 분이 장대를 들고 거기 1.2km를 걷는 거예요. 이게. 저쪽 산꼭대기에서부터 이쪽 산꼭대기까지 1.2km. 40분에 건넜대요. 근데 그 걷는 분이 세개또 기네스북에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줄에서, 줄에서 그뭐 21일간인가 사는 거예요. 이게 줄에 올라가가지고 매달려 사는 게 아니고, 뭐 하루에 12시간인가 그 거기가 서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40분에 걸려갖고 1.2km를 건넜다는 건데, 바람도 무지막지하게 센 거예요. 근데 거기를 그 가는데, 아이고, 나, 나 같으면 그냥, 그냥 사형 당하고 말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임금님이 와서 사형을 당할래, 여기 건너갈래 하면. 근데 두 사형수가 하나는 와가지고 그냥 뭐 어차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꿀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형수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 내일 어떻게 건널까? 어떻게 건널까? 밤새도록 걱정하다 보니까 새벽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누가 먼저 건널래? 그러니까 밤, 실컷잠잘 자고, 하품하고 일어난 친구가, 제가 먼저 건너게요 까지 거 그래서, 아 건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옆에 이제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건너냐고, 그냥, 그냥 건너, 그냥 건너. 근데 뒷사람은 건너에못 건너요? 못 건너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이제 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는 사람 보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건너냐 그랬더니, 어차피 사형수니까, 사형수니까, 그, 가다가 떨어져도 죽을 것이고, 못 건너면 못 건너서 사용당할 것이고, 건너가도 언젠가 늙어 죽을 것이고, 뭐, 근본적으로 가정이 뭐냐면 죽을 것이다. 죽을 거니까 어디 가서 죽으나 못 건너서, 사용당해서 죽으나, 건너가도 떨어져 죽으나, 건너가서 늙어 죽으나 죽는 거 똑같은데까지 그뭐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보통 배짱 갖고는 그게 렇 되질 않아요. 그죠? 내일, 어느 분들은 와가지고 5년 후부터는 잘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희망을 가지니까 좋은 부분인데, 당장 내 뭐가 문제예요? 현재 문제. 현재 잘해볼 생각을 하면 더 좋은데, 그 10년 후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오늘, 오늘. 그러죠? 아못 건너가서 사용당하나. 가다가 떨어져 죽으나. 건너가가지고 늙어 죽으나. 죽는 거 똑같으니까 어떻게 현실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무하의 가르침이에요. 영원 불면에 나도 없고, 또 자유자재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현실에 그냥 올인하는 거 아니에요? 올인하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못 알고 내가 없대는데, 내가 없다고 하면 저는 실험을 해봐요. 진짜 없나 내가 실험을 해줄게. 하고서 뺨을 한번 차작 때리는 거지. 있냐, 없냐 그랬더니 아픈 너 있지. 그러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 그래서 그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욕심내지 마라 이런 사례 말고도 너무 많은 게 불자들의 불자들의 신앙생활에 그 박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한결같이 한결같은 얘기가 보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잘 산다는 얘기다 근데 잘 사는 거는 그좀 개념은 고쳐야 될것 같아요. 잘 먹고, 잘입고잘 잘 쓰고 사는 거하고, 그거는 진짜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믿을 만한, 믿을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육체, 목숨, 생명, 그 다음에 재산 이거였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우리가 불교를 알으면 불교는 염세주의고, 비관주의예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까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한한 육체, 유한한 생명, 유한한 재산 가지고도 우리가 세세생생 잘살수 있는 그게 있더라. 그러니까 공덕을 짓고 선행을 하고, 그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거까지 한다면 불교가 그 정말 진정으로 잘 사는 방법인데, 요 방법까지 얘기 안 해주고서 인생은 무상하다, 무하다라고 해갖고 잘못하게 되면 큰일 나는 길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한 시간에, 그한 타임에 책세권 이상 소개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 불자들한테 좀 부담이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의 문화 생활이 조금 달라져야 될것 같아요. 독서를 하는 생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한 권을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laughs>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이런 이야기인데 이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재밌는 이야기 중에서 그더 재밌는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 며칠 전에 그 어느 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릴까? 그랬더니 본인은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은 타종교인들은 제가 가능하면 상종을 안 해요. 상종을 안 하는데 지금은 하기로 했어요. 왜 하기로 했냐면 그, 우리 부처님은 그, 말하자면 종합대학 총장님이시고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마오메트나 노자나 이분들은 그 학장님들이세요. 대학의 학장님들. 이렇게 총장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총장님은 학장님들을 여러 분 거느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라 지장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읽지 말라고 했냐? 물었더니 그런 사실은 없대. 성경에 지장경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죠? 안 나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네가 기독교를 다, 다니는데 만약에, 만약에 부처님을 믿고 네가 현재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잘 믿는 걸 좋아할까? 아니면 계속 괴로움을 당해가면서 슬퍼하는 것 그렇게 사는 걸더 좋아하실까? 어느 쪽일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그 행복하게 잘 사는 쪽을 원하시지 않겠어요? 맞죠? 예수님이 요, 그 당신의 독생자와 같은 그 그러한 존재를 그 슬프고 힘들고 어렵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대학 총장님이시니까. 학장들이 못 보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시장경을 읽으면 틀림없이 좋아진다. 읽어라 그러니까 그건 읽을 거예요. 읽으면 바로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는 그 이슬람교도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이슬람교도가 와서 묻는데 그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어, 임신을 했는데 임신 8개월째인데. 그 임, 임신부가 굉장히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냥 애가 뱃속에서 막 어찌나 축구장 뛰듯이 뛰는지 아주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 밥도 못 먹고 굉장히 힘들는데 그거를, 그거를 요, 이제, 그, 오대산 노스님께서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라. 일주일만 읽, 읽어가지고 읽으면은 틀림없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제 그하여간그 마우메트나 알라도 되게 좋아할 게다. 네가 그참 임신을 해가지고 그 무사히 전부 잘 낳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읽어라 했는데 딱 시장경 을 읽었는데 약발이 그냥 순간에 탁들어버린 거예요. 들어가지고 그잘 낳다 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교의 도리에 따라 이야기하자면. 요, 이제, 인과를 잘 아는 노스님이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 딸의, 고그 이제, 상담하러 온분 딸의 뱃속 태아는 악연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며 빚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살생하여 고기를 먹은 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딸에게 지금부터 고기를 먹지 말게 하고 태아를 위하여 지장경을 독송하게 해 보십시오. 딸이 공경심으로 독송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지장경 7 번을 독송하여 태아약에 회양해 준다면 그들 간의 원한 관계는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다시 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를 다 끊고 그 바로 해가지고 귀여운 아들을 낳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종교에 관계없이 우리 부처님 법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렇기 때문에 전부 다 통하는 거지 통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빨리 기독가피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최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상이 아니고 그위 단계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태아가 시장 경 듣기를 좋아하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태아가.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이 그 지장경을 미리미리 읽어 두면 더 좋겠지. 더 좋겠죠? 그리고 임신을 하면 지장경을 독송하라. 여기 또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 가지고 그 다른 분들은 전부 다그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요 아기 엄마는 그 제왕절개 안 하고서 아주 그냥 아주 순산을 한 지장경을 읽은 공덕으로 그리고 또 이제 그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붕어탕을 갖다 먹이라 매겨놓고서는 먹은 날부터 아기가처을한 먹고 계속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비려가지고 못 먹겠다는 뜻이래 그게 아기가 비려서 못 먹겠다 그래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또 그다음에 이제 닭을 또 잡아다가 그닭그 그 삶아준다고 하는데 죽어도 못 먹겠다고. 근데 이제 막 시어머니는 왜안 먹냐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이르기를. 아기가 우는 까닭은 당신이 아기에게 49편의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 이미 업, 업이 소멸되었으며 지혜의 뿌리가 증장되어 당신의 비린내 나는 저지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붕어탕을 먹지 않으면 아기는 반드시 울지 않을 것이니 시험해보라. 그랬더니 시험이 탁 되더라는 거예요. 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과거에 어느 분이 애가 아기를 낳았는데, 친, 거기는 친정 엄마가 잉어를, 살른 잉어를 갖다가 그냥 철커덕철덕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누가 딱 때리는 것처럼 막 갑자기 그냥 저녁때만 되면 운대는 거예요. 그때 마침 우리 절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도 보니까 그 살생의 업인 것 같아. 요 살생의 업인 것 같다. 그래서 그 향물로 따뜻하게 목욕을 시켜라. 그랬더니 이제 그 따님은 믿어야안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애들 안올것 같으면 우리 애들 하나도 없겠네요. 그러면서도 밤새도록 괴로우니까,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따뜻한 물로 그 시키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팔안 울지 않냐? 그랬더니, 오늘 저녁도 봐야지요?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자가 됐어요, 불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생공덕하고 불사생공덕 중에, 그, 아기가 태어나면 살생하지 마라, 또 방생해줘라,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 법이 대학 총장님 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사다, 요, 과거에 홍콩에서 사는 불자 한 분이 그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고서 저 교화에 서라고 100권인가를 보내가지고 그 나눠줬던 적이 있는데 요건 이제 한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사서 보시는 게그 불교 출판 문화에도 여러분들이 크게 기여하는 거니까 꼭 그렇게 하시고 이거에, 여기에는 눈독 들이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불자들이 제가 불자들이 그 하는 부분들 그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안 스님이 제가 22년 여 동안 마음 속의 수건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명쾌한 법문을 내려 주심에 채증이 싹 가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저도 이른 아침 목욕 재개하고 경을 읽고 진언을 외우고 발언하고 하루를 시작하니 쥐구멍에볕들듯 눈앞에 서광이 비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지?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해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래서 그런 이제 신심은 어떻게? 기르나. 첫 번째는 영감.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들이 신심을 기른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깜빡 조는데 뭐가 보였다. 그것도 영감에 의해서 신심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보이거나 또 꿈에, 꿈에 좋은 모습들을 보이거나 이러면 그것을 통해서 신심을 기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꿈에는 집착하는 거 아니야. 물론 꿈에 집착하는 게 아니지요. 집착하라고 꿈꾸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작은 증거라도 하나 딱 보게 되면은 어느 분이 그 21일 동안 그 법문을 듣고서 새벽에 일어나서 지장경을 읽었대요. 그랬는데 전에 다른 기도할 때보다 너무 몸이 가볍고 그 심난하던 꿈이 전부 다 없어지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면 부처님이 너에게 증거를 대 주신 거다. 이 경전을 통해서 소원성취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꿈도 꾸게 되고 또 비몽사몽 간에 불보살님들을 뵙게도 되고 여러 가지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신심이 나는 거예요. 그지? 신심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심은 어떻게 기르냐. 첫 번째는 영감을 통해서 배운다. 반드시 영감을 통해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체험, 꿈 하나도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꿈에는 집착하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집착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지, 메시지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파악만 하면 여러분들 현실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통해서 신심을 기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사, 생활에서 확고하게 가라앉는 것은 역시 체험을 통해 가지고 더 확장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거 내 문제인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불자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를 현재까지는 그 대상으로 그 법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여러분들 마음 속에 쏙쏙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는 이런 부분만 있는 건 아닌데. 앞으로 더그 경전도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 고급 불교가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신심에 따라서 그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더디고 빠르지는 그런 상, 그 상태가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이야기 여기에서 그 임신하거든 또그 순산을 하려고 하면은 지장경을 읽어라 하는 구절이 있었고 욕심의 욕심, 무소유, 또 무아에 대해서는 대념 적용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막대한 부자가 돼서 사회 사업가가 되고 자선 사업가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소유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이 책에 들어 있으니까 우리 이 방송을 불교 텔레비전 방송 보는 불자들도 제발 좀그 대형 서점에 불자 불서들이 꽉꽉 차도록 읽어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진심을 담아서 그 발언을 합니다. 아미타불.